예, 반갑습니다. 김대수 교수입니다. 아, 예, 아주 정신없는 학생이었죠. 저는 산으로 들로 쥐 잡으러 다니는 게 취미였습니다. 당시에는 새마을 운동도 하고 해서 쥐를 잡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을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온통 그냥 쥐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지금도 역시 쥐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쥐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조종하기가 힘들겠죠? 저희가 동물들이 왜 이런 사물에 관심을 가질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건들, 그런 사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호기심, 신경을 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이 쥐가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막 따라가게 돼요. 블루투스라는 기술이 있죠? 예,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눈앞에서 이 물건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물건을 좋아하게 하는 호기심 회로를 자극을 했더니 이 쥐가 눈앞에 있는 그 목표만 계속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떨어져서 그 원하는 경로대로 그 물건만 움직이면 이 쥐가 물건을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기술을 이제 마이다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예, 그래서 마이다스 기술을 이용하면 이론상 우리가 아는 모든 동물들을 다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자로서 만약에 뇌과학 분야에서 자유의지가 없다면 얼마나 뇌과학이 재미가 없을까요? 뇌과학자로서 자유의지라는 현상이 분명히 있고요. 그 현상에 대한 어떤 기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증거는 없지만 저는 항상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뇌에서 많은 증거들이 자유의지가 없이도 가능한 많은 기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혹은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뇌의 기원 하면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역사의 기록들이 현재의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재의 뇌, 그리고 미래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죠. 많은 물건들이 있죠. 먹을 것도 있고,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인식하고, 거기에 적절한 행동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적응을 하고 현재의 우리 뇌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